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원각경 오늘 3회차입니다. 원각경 오늘 아침에 뭐한 회원님하고 통화했는데 우리 뭐 소장님하고 옛날에 원각경 다 공부한 거니까 이제 새로 오시는 분 공부하셔야죠. 그러신 말씀을 한 회원님이 하시더라고요. 뭐한 며칠 전에도 두 회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국산사자 읍미시를 배우고 뭐 이걸 배우고 저거를 배우고 다 배웠는데 그게 이제 자기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을 적용이 돼서 그 배웠던 게 쓰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제 경우는 이제 회원님들이 이상하시다는 게 아니라 좀 저와 다른 거죠. 저는 원각경 공부를 했고 부자 된다 그래서 원각경 공부를 했고 날주 원각경이라는 책도 썼고 강의도 했고 회원님들에게 가르쳐도 드렸는데 회원님들이 아직 제가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100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청담 스님께서 64년도에 하셨던 말씀이고 또 아무튼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할때 했던 말이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자가보장의 기준은 100억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100억이 없다? 그럼 난 아직 원각경 모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각경을 다시 마침 천태종에서 공부하자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천태종 성룡사 주지스님께서 법화경만 하는 사찰에서 원각경을 하자는 것이 그냥 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닐 것이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천태종 본부가 천태종 사찰이 다섯 군데가 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천태종 지금 성룡사 있는 데가 북한산에서 삼각산에서 인왕산으로, 인왕산에서 안산으로, 안산에서 안산자락으로 떠져서 이제 한강으로 가는 참 천하의 명당 자리에 예전에 그 상월 스님께서 터를 마련하셨는데 거기에 가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더 커요. 엄청나게. 그 옛날 이제 그 기독교들은 다 유학자들 이 나름 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첫 주는 원각경을 그냥 했는데 추석 연휴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원각경 글자풀이 예전처럼 하라고 스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또뭐 글자풀이나 해주는 것으로 이제 그런 짓은 하기 싫고 그러면서 이번 추석 어차피 금강산매경 48일 공부도 했고 추석 연휴 중에 이제 끙끙끙끙 대면서 공부하다가 지난번 생태크 수업하고 불태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님들 자가보장 100억씩 벌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헛된 망상 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 생각을 내려놨고 지난 수요일날 솔직히 생테크 회원님들과
풀떼 회원님들에게 그것은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랬는데 참 묘한 게 그렇게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나니까 100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100억이 여기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려놓으니까 보이는구나. 그 보이는 게 시만이에요. 일본 말로는 뭐라고 아게루라 그러나 뭐 진고사님이 없어서 안 계셔서 못 여쭤보겠네. 시만을 열다. 시만. 2003년도에 아, 진고사님 오셨네. 그래서 시만이라는 얘기는 도판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죠. 네, 어서 오세요. 거사님, 이거 아게루라고 읽는 거 맞죠? 네, 네, 아게루. 네, 신가노 아케루. 그래서 아 이게 저 정말로 아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제가 2003년도에 심상사섬 금강경을 쓸 때 어떤 스님을 만나서 네가 시만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뭔가 말은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데 어떻게 시만을 여는 건지를 배우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요번에 원각경 공부하시면서 그동안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 뭐 원각경 옛날에 우거사님이랑 다 했는데 뭐 원각경 우거사님 책도 내가 다 읽었는데 뭐 원각경 개송 뭐 12개송 다 외웠는데 뭐 원각경 개송 12개송 다 여름 다 외우시는 분한테는 제가 예전에 이 한 돈짜리 행운의 열쇠 한 돈이었나 석돈이었나 한 돈 같아요. 그것도 한번 뭐 드린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일들은 했지만 저도 그게 다 시만을 열기 위한 것이었고 시만이라는 것이 뭔지 개념과 본질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만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천태종에서도 천태종 스님께서 그렇게 이제 저보고 원각경을 하자고 한 것이 천태종에 이제 서울에 본부가 다섯 개가 있는데 어디 쪽에는 좀 부자들 비율이 좀 높고 어디 쪽에는 가난한 사람들 좀 비율이 없는 사람들 비율이 높고 지금 스님께서 계신 거기는 있는 사람 좀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지역적으로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 경기 강원도가 비율적으로도 거진 맞고 그래서 딱 이렇게 있어서 뭐든지 딱 중간이다. 그래서 스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천태종 성룡사에서 원각경으로 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부에 대한 돈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꽃이 피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게 부자들이 많아서 아유 돈은 뭐 돈은 돈이고 불교는 불교지 이렇게라고 생각하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돈돈돈 하면서 그런 기도 위주로만 가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딱 반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걸 해보면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이
우우 몰려다니고 반대편 사람들은 반대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는 그런 것도 없고 다 균형들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원각경의 깨달음으로 여기 신도들을 발복을 시키자라는 게 이제 스님의 원래 의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의 의지에 맞게끔 제가 그 원각경을 거기 탁 전해드릴래니 그것도 따로 돈 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신도들이 아니라 불교대학을 따로 만들어갖고. 처음에 첫날 강의할 때는 25명이었다가 둘째 날 강의할 때는 32명이었다가 지금은 뭐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책임감이 더 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시만을 열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만을 여는 법, 이 원각경을 아시고, 원각경을 신장님들, 나한님들, 산신님들, 천신님들, 용왕님들, 보살님들께 원각경을 읽어드리고, 조왕님들께도 읽어드리고, 일체 조상님들께도 읽어드리고, 지금 머지않아 이제 중양절인데, 이번 중양절 때는 정말로 촬영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요번에 그 솔라파크 박현우 회장 일 때문에 뭐 하는데 오대조 할뭐 어디서 뭐저 오대조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나 봐요. 고사님 오대조 할머니 족보에서 어느 성씨인지 찾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저도 있어요. 가면은 이제 뭐 오대조 할머니가 뭐 평택 임씨였는지 뭐 이렇게 뭐 저기 달성 소씨였는지 이게 나오니까요. 오대 그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오대조 할머니라는 말 오대조라는 말도 모르더라고요. 오대조면 현조비지. 오대조가 현조니까 현조비인데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뭐 저는 알지만 뭐제 동생이나 저희 누나들 뭐 전혀 모르죠. 뭐 누가 똑같이 저는 뭐 어렸을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일에 관여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제 본적지인 아버지 산소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지만 대부분 뭐 모르죠. 뭐 솔라파크 박 회장도 뭐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은 종친회 가서 아는데 자기는 종친회 가본 적도 없고 자기가 몇대 손인지도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뭐. 그렇지만 오대조는 확실히 계신 거 아니에요? 오대조비는 확실히 계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확실히 계시지만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거 할수 있는 날이 중양절이거든요. 분명히 그분, 근데 아버지가 계셨으면 알고 내가 집안일에 관심 있었으면 아는 분인데 모르겠다. 그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해주는 날이 이제 중양절이죠. 얼마 안 남았죠? 사실은? 얼마 안 남았죠? 중양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저기 너무나 미혹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원각경을 해서 신들도 깨닫게 하고 신들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도 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요 제가 작년에 저희 집 애한테 뭘 해줬어요. 뭘 해줬는데 저도 그냥 뭘 해줬는지 모르고 저희 집에도 뭐 아빠가 하라니까 했는데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가 며칠 전에 어? 내가 옛날 이거 옛날에 내가 우리 집 놈한테 줬는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 덩어리였어요. 몰랐던 거죠. 주는 저도 몰랐고 받는 그놈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 회원님들 자제분한테도 자제분들도 이거를 다 이렇게 깨우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시만이 열린 거예요. 시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각경 공부하시려면 시만을 여셔야 되는데 시만을 여는 법을 아시고 시만을 여는 법을 아시고 시만을 여시게 되면 시만이 여시게 되면 신통한 대광명이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서 비추어 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여기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근데 비추어 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엄청난 보물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무명에 가루해져 있어서 안 보이다가 신통대 광명이 나오니까 보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이 원각경 공부하시는 우리 불대 회원님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게 되셔야지 이제 원각경이 얼마나 위대한 경이며 이거를 원각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원각경은 불교 수행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경 법화경보다 훨씬 아래 수준의 중학교 과정이에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쭉 이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보현성 보살님, 우리 보현성 보살님은 아침에 집에서 몇 시에 떠나셨어요? 집에서 몇 시에 떠나셨어요? 네. 네? 10시 20분에요? 뭐 타고 오셨어요? 댁에서 나오셔서 버스를 타시고 어디서 내리셨어요? 강남역에서 내리셔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오셨죠. 한 2시간 걸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보살님이 댁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집에서 나오셔서 버스 정거장까지 걸어가시는 거를 떠올리실 수 있고 버스를 타시고 내리셔서 택시 타셔서 여기 오셔서 오늘 부처님께 저기 나한님께 산신님께 천신님께 이렇게 농사지으신 옥수수를 공양을 올리시는 그런 보살님의 움직임이 다 눈에 선하시죠. 그리고 요즘 뭐 공부하러 가신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월요일날 또 공부하러 거기 가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공부 가실 거죠. 지금 아니지만 가실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자제분 중에 한 녀석 저한테 보내라고 그러셨죠.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걔가 어떻게 할 것이며 걔의 표정과 걔의 희망과 걔의 감정이 어떻게 되고 걔의 인생에 어떤 커다란 그 우리가 많이 북한산 같은 데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옆에 난간 있잖아요. 아, 이 녀석이 이제 삶의 난간을 하나 확실한 거를 하나 잡고 가는 게 제 눈엔 다 보여요. 아직 보살님 눈엔 안 보이죠.
보살님은 다음 주에 그 녀석하고 아니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러 가시는 그것까지만 보이시죠. 이놈의 육아는 앞을 보면 뒤를 못 보고 오른쪽을 보면 왼쪽을 못 보는데 지금 보살님은 무슨 눈이 있으시길래 과거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나요? 그게 심안이에요. 그 심안은 누구나 있어요. 자, 그럼 뭐냐? 그게 심안이에요. 그 심안은 그 심안에 가령 예를 들어서 보살님도 요즘은 아니시지만 저처럼 옛날에 저기 뭐 태극기 집회 나가 보셨어요? 안 나가 보셨어요? 촛불 집회 안 나가. 근데 그 아무튼 그 그때 당시에 그 얄미었던 그놈들 눈에 지금도 선하시죠? 그 전 선해요. 뭐 조국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임종석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태극기 집회 안 나갔지만 그 태극기 집회 나가는 사람들 보이죠. 또 거꾸로 뭐 박근혜라든지 최순실 뭐 이런 거 할 때 또 그걸 하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었었죠. 다 보이죠. 근데 보이는 심안이 보는 그 사람들, 그게 조국이건 박근혜건 임종석이건 태극기 집회 나간 사람이건 촛불 집회 나가는 사람이건 아니면 이 따밥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었던 밥맛 없는 옆현내가 있기도 하고 볼 때마다 반가운 어떤 또 회원님이 있기도 하잖아요. 다 보이죠. 심안을 가진 그놈은 다 보이죠. 그런데 심안을 가진 그놈한테 그 사람들은 색일까요? 공일까요? 공이죠. 네. 심안. 내가 심안을 열고 싶으면 그렇게 모든 것을 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각경의 문수보살장이에요. 이게 원각경의 문수보살장이에요. 이게 원각경 제1장에 문수보살장이 문수보살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먼저 보면 문수보살이여 너 마땅히 알아라. 일체의 모든 열애께서 본래의 원인지로부터 헤아려 보니 원각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인지법행이라는 말이에요. 원인지. 원인지는 심안을 가진 그놈. 제가 여태까지 말 심안을 가진 그놈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좋아하는 놈도 보고 밥맛 없는 놈도 보고 미워하는 놈도 봤는데 일체를 공으로 보는 그놈이잖아요. 그게 인지법행이에요. 본래의 원인지로부터 헤아려 보니 모든 것을 지혜로 깨달아 무명의 뿌리를 확실하게 다 알아냈고 다 공인데 내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 저를 설명을 나는 마누라가 가로세로 연구소를 열심히 봤는데 나는 김세희란 놈만 보면 그냥 아주 싫었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 김세희 너무 예쁘다는 거야. 저런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렇죠? 심안으로 봤으면 예쁜 놈도 없고 미운 놈도 없는데 나는 그놈이 너무 기독교 얘기를 얘기하고 당군 사상을 부정하고 저만 옳다고 그러고 뭐 암튼 그리고 남을 깔보고 뭐 이러길래 미웠는데 똑같은 놈을 보고 마누라는 너무 예뻐하고 나는 너무 미워하고 그게 무명이에요. 둘 다 심안으로 봤으면 미워할 것도 없고 예뻐할 것도 없는데 둘 다 육안으로 보다 보니까 한 집 안에 사는 부부끼리 보지 마! 그러고 그럼 막 방에 가서 보고 그게 무명의 뿌리예요. 무명의 뿌리를 확실하게 다 알아냈고 저 모든 무명이 허공의 꽃과 같음을 알게 되면 바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이해되시죠? 심안.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이 있어도 이건희처럼 한 방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다 시만으로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금강경은 공관공부라 그래. 공 모든 것을 공으로 보는 공으로 모든 것을 보는 공관공부를 하는 금강경. 원각경은 환관공부 모든 것을 환으로 보는 환 원각경. 지금 시만한테 시만으로 보이는 건 다 환이에요. 보살님이 조금 여태까지 거기서 집에서 여기서 오신 거 여기서 가시는 거 다음 주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공부할 거 다음 주에 손 저기 딸네 집 다음 주에 아들 녀석 데리고 여기 한번 생태코 와야지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시잖아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막 다 환이잖아요.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가실지 안 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되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또한 꿈속의 사람 같아서 깨어남이라는 것도 없는 것과 같으니 깨달음이란 허공과 같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느니라. 지금 보살님이 집에서 오셔서 다음 주에 있는 것까지 다 그렇게 눈에 시만으로 보시는 거나 우리가 꿈에 이렇게 보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데 지금 그렇게 눈에 보이면서도 저도 시만이라는 단어 아는 지가 20년이 됐고 원각경 공부하고 책 쓰고 하면서도 20년이 됐는데 시만을 그렇게 틈틈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시만을 사람들이 많이 써요. 가만 있어 봐봐. 낮에 그 새끼가 나한테 한 얘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닌데 이 자식이 나한테 그 소리 한 거는 이게 가만 있어 봐봐. 그러고 보니까 이놈이 한 달 전에 나한테 뜬금없이 이런 소리 한 적도 있고 자식이 며칠 전에 나한테 카톡 보냈을 때도 요 자식 봐라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게 다 그 과거의 영상을 생각하는 게 심한이에요. 밤에 꿈꾸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밤에 우리가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꿈이 없어지듯이 그렇게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왜 불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저도 왜 얼마 전에 요즘은 안 나오시는 회원이지만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26살짜리 먹은 애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먼저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회원님 자제분들 중에 교통사고로 먼저 간 아이가 또 있죠. 또 있고 요번에 그 아이도 그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저희 집 놈이 요즘 뭐 운전 배워갖고 지네 엄마 차 빌려 타고 운전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죠. 아 돌아가는 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회원 자제분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야, 운전 조심해서 해라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이제 입 밖에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회원님들에게 들었던 것이 심한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